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아,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그 오빠가 오셨군요. 외국인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네. 완전히 우리 시장에 이제 들어온 거. 예고했잖아요, 우리. 예고했죠. 왜냐면 네. 저 달러 인덱스가 96, 95, 94, 93 이렇게 내려오는 네네네. 걸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아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인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십시다. 그런 얘기를 몇 차례 이제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못 참는 거죠. 네. 아, 이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도 아주 확실하게 들어와버렸어요. 1조 3천억 순매수. 어제죠, 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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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3월 달에 12조 원을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이. 근데 이제 3월 달에 아주 외국인 매도세가 아주 그냥 극심했는데 4, 5, 6월로 넘어가면서 사실 4월 달, 5월 달은 4조 원대, 2조 원대로 이제 순매도를 했고 6월 달에도 2조 원 아래로 줄어들었고 이달 들어서 27일까지 어제 거 포함 안 된 겁니다. 27일까지 7천억 가량 순매도에 그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순매수가 확 들어왔으니까 이제 순매수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의 추세를 바꾸는 상황 과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달러 인덱스 같이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달러로 된 위험 자산,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갔고 신흥국으로 간다면 당연히 한국이 1착이고 그 중에서도 어제 뭐 사실 외국인의 귀환이다 그러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귀환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삼성전자 귀환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 간판 기업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가 워낙 돋보였기 때문에 네. 어제 시장 삼성전자 5%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 따지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가요? 네, 삼성전자의 지수 지배력이 네. 뭐 그렇게 큰데 5% 이상 올랐다는 걸 감안해서 보면 다른 데는 좀 썰렁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어제 39포인트 올랐는데 삼성전자 영향이 29%입니다. 29포인트입니다. 어제 저녁 때 방송한 거 다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 아, 그런 외국인의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환경이 개선된 것도 있으나 네. 그게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뷰가 확실히 바뀐 거 아니냐. 반도체에 대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근에 뉴스플로우에 보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뉴스플로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 파운드리가 이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를 들면 파운드리 1등하고 있는 TSMC가 네. 28일 종가가 435대만 달러인데 이게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근데 이게 올해 저점 대비해서 75%가 올랐고요. 파운드리 5위 정도 하는 UM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대만에. UMC? 예. 네. UMC라는 회사가 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게 16% 하루에 16%가 올라서 7월 들어서만 40%가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국의 5위 하는 회사 있죠. SMIC라고 씁니다. SMIC. 예. 여기는 뭘 했냐면, 커창판이라고 아시죠? 중국의 기술 기업들 새로. 네네. 거기에 이제 추가 상장을 했는데, 하루에 상장하는 날 3배가 올라버렸어요. 3배가. 하루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위인데, 삼성전자 주가도 뭐, 이거는 뭐 오른 것도 아니지. 석 달 사이에 15%가 네네. 올랐는데, 사실, 이 글로벌 이 파운드리 업체들의 주가 상승에 비하면은 사실상 삼성전자 굉장히 부진했다 이런 그러네.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야 우리가 지금 그 주로 사고 있는 회사들을 본 거죠. 미국 시장에서 뭐예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마존이 얼마냐? PER이 82배고 애플이 28.2. 마이크로소프트 31.6, 페이스북 26점인데 삼성전자가 뭡니까 이게 13.2예요. 아유 이게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D램에서 1등이고 네. 또 파운드리 쪽으로도 이제 약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상 이것도 사실은 말이죠. 이 삼성전자 PER이 13.2배라는 것도 사실상 여기서부터도 더 낮아졌던
거 아니에요. 최근에 올라서 올라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상의 여유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인텔발 뉴스들도 삼성에 굉장히 자극을 주잖아요. 인텔. 예, 네, 인텔 제국이 이제 무너진다. 아,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애플도 인텔에서 이탈하고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어떤 기류의 변화가 삼성전자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사다 보니까 외국인이 귀환을 한 건지 아니면 아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신흥국 자산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서 삼성전자 산 건지 근데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기 때문에 매수가 폭발한 거죠. 네. 그런 환경에서 반도체마저도 좋은 파지티브한 그런 어떤 기류가 잡히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1조몇천억 폭발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수급상에서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로 읽혀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외로운 매수, 그죠? 예, 기관은 뭐 지금 거의 의미가 없는, 그, 네. 예, 뭐 기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의 어떤 방향성을 네. 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공방을 지금 3월 달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이제 대거 매수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개인들이, 자, 개인들이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 순매도 1위에요. 개인 순매도 1위. 네. 당연히 뭐 외국인이 두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샀으니까. 그러면 3, 4월 달에 제일 많이 산 게 뭐죠? 개인들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거 준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 매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개인 매수 1위? 네. 바이오 아니에요? 올해? 아니에요. 뭐예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에요? 네. 자, 같은 반도체잖아요. 네. 삼성전자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네. 하이닉스 주가 보십시오. 어제도 하이닉스 주가 1%를 못 오르잖아요. 개인은 하이닉스의 저평가를 보는 거예요, 또. 아, 이게 그래. 누가 이길는지 몰라요. 그런데 철저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놀라운 일이죠. 같은 반도체 업종이고, 그리고 물론 뭐 삼성전자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도 하고 뭐 디스플레이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1, 2위인데, 개인은 하이닉스를 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산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급에 큰 변화가 있었던 어제였고 코스피의 대형주의 상승세를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래서 어제 사실 개별 종목 단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대형주로 몰리고 삼성전자가 유동성을 쫙 빨아 들어가니까, 네. 아, 여기서, 아, 그러면, 아, 이거 많이 올랐는데 좀 줄일까? 이런 이제 차익 매물도 좀 나왔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야,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저평을 본다? 그러면 나도 너무 고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나? 이런 주의의 환기도 어제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환호하기만 할 수는 없었던 개인 투자자들 단에서는 그런 장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뉴스. 아,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이 풀렸군요. 제안이. 네. 예. 이게 좀 어려운 분야죠. 그리고 한동안 잊어버렸던 분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액체 연료가 있고 고체 연료인데 한국은 액체 연료만 쓰라는 거예요. 네. 이제 미국에서 강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실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해왔고 9개월 동안 국가안보회의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9개월 동안 이제 협상을 해서 이거 개정한다 이런 거죠. 네. 고체 연료, 액체 연료의 차이는 저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보도나 자료를 보니까 고체 연료가 훨씬 쉽다는 거죠. 쉽고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고. 네. 싸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비싼 거를 하라는 거는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국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쪽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네.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이 이제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할 필요 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생각을 한다고 갑자기 이게 실현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거는 한 게 사실 이제 이 우주 항공 테머라는 게 시장에 있어요. 우주 항공 테머요? 예.
우주항공 이제 그런 류의 일들을 하는 연관된 산업들에 대해서 왜냐면 야 이거 미래 산업 저거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네. 성장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뭔가 연관성 있는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 관련된 부품 소재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당장 이게 뭐 증시의 큰 테마를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페이스 X 한국판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는 충분히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김현중 차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에 토대가 마련돼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 X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아, 우주 뉴딜이에요, 이제? 예, 상당히 예, 시사적인 네. 그런 발언을 어제 기자들 앞에서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아, 강남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을 드디어 공급 확대를 위해서 검토를 하는군요. 이거 좌고우면 하지 말고요. 네, 해야 된다? 아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빨리 그러면 이게 기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게. 벌써 뭐 지금 모바일 타임 몇 개 나옵니까? 벌써 그린벨트 한 데다가 뭐, 예? 어디 뭐 통계발 한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네. 자꾸 시장에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분위기 안 좋으면 또 뺄 수도 있어요. 아니 여론을 지금 이렇게 해서 테스트할 때가 아니죠. 네. 지금 전세값 띕니다. 지금 전세값 엄청 뛰어요. 아 맞아요. 요즘 전세 오른다는 얘기. 아이고 그래서 참 어제 저희 잠깐 근무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살짝 그 아르바이트 아니고 그 PD 김 PD 있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송파에 청년주택 거의 입주하게 됐다고. 아, 네네네. 네, 그 그때 우리 회사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게 청년들이 혹은 저 젊은 분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빨리 그런데 포인트를 맞춰서 좀 네. 대응을 해 주십사. 그리고 강남이 됐던 뭐 요지가 됐던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으면 더 많은 좋은 주택을 못 짓는 게 현실이라면 땅이 없으니 네. 네, 빨리 당정 간에 빨리 협조를 해서 그리고 그 안에는 빨리 보안을 지켜야죠. 어디 한다 뭐 이런 풍설이 돌지 않도록 하고 네. 그래서 대책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시장에서 이런저런 풍설과 혼란을 주지 말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 본인이 공개를 했으니까요. 우리 최상욱 그 애널리스트 위원이 아이고 그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유튜브 활동과 또 이제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근데 그 애널리스트의 퇴사가 네. 막 화제가 되는 언론에 보도가 되는 아, 언론에도 보도돼요? 네, 어떤 매체에서 그걸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워낙 유명한 애널리스트기도 해서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니까 네. 강남 재건축 용적률 뭐 이게 뭐 어떤 방향성을 잡을래지만 빨리 가닥을 잡아달라. 네, 그리고 전세값 상승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좀 내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나 엊그제인가 그 최상욱 애널의 유튜브 좀 보다가 네. 깜짝 놀란 게 연봉이 2억 5천이었대요. 많아서 놀란 거예요? 적어서 놀란 거예요? 많아서 놀랬죠. 정프로가 아, 그 정도면 많은 게 아니에요? 2008년도에 애널리스트 연봉을 모르시는구나. 그때 얼마였어요? 거의 간판 애널리스트 다 5억에서 10억 사이 받고 그랬어요. 센터장은 물론이고. 아, 10년 전에? 네. 왜냐면 그때 신설증권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애널리스트 몸값이 요즘 애널리스트 몸값이 많이 싸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물론 여러분이 듣기에는 야 그렇게 많이 받나? 예, 네, 그래 깜짝 놀랐는데 아 그게 또 내려간 거군요. 많이 현실화됐죠. 네. 아, 나 애널리스트 할 걸 그랬나.